안녕하세요. PN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PNB 마케팅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고요. 마케팅 대행사도 하고 온라인 광고 대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시는 분이 소개시켰던 집이 강남역하고 서초동,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아래쪽, 뭐, 서초의 빛인가, 뭐, 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근처인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잘 됐고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그곳이 이제 우화라는 곳이에요. 우화. 왜 우화? 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가 되는데, 고기는 소고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팝니다. 근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특히 돼지고기는 이거 구워놓고 먹으라고 하면 돼지고기인지 모를 퀄리티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제 한번더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소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숫소 겉에 한우를 쓴답니다. 저는 암소고기만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암소고기는 자체 등급상 두 번째래요. 가격이 거세 한우, 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소한우도 나쁘진 않은데, 맛으로 보면 약간 질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로 만든 어제 양념갈비를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양념갈비 중에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랬더니, 고기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간장으로 양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오로지 소금. 소금? 소금으로 하는데 저 맛이 나나? 근데 어째 그게 난대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관리 잘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하니까. 근데 우가 사장님이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점심은 또 엄청 잘 되고 저녁은 또 요새 좀 이렇게 좀 빨리 가는 타이밍이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마케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는데, 유튜브 쪽도 하나의 포인트고, 블로그, 그 다음에 체험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경험을 좀더 쌓고, 실전에서 굴르면서 조금 더 올라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래서 이게 요 정도 하면 되는 건지, 요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최종 목표가 뭔지 이런 거가 잘 구분이 안돼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저희가 이제 뭘까지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하시면 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아 사장님께서는 이제 아시는 분이고 또 소개를 받은 곳이고 또 저번에 식사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무료로 해드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죠. 한두 개는 할 수는 있어도 뭐 한 7, 8개 되는 거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이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와서 일하고 이게 하루의 생활이 패턴이 다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대표님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좀 많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지었죠.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힘들겠죠. 그쵸? 그럴 겁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좀 더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우아의 소고기 가격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제 높은 이유를 알았죠? 거세한 후. 근데 봤는데 비싸요. 정말 비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 있죠. 정말 좋은 거, 제가 먹어본 한우 중에서는 최고로 비싼 거 아닌가? 두 번째인가? 막 요 정도 돼요. 근데 어제 양념갈비를 시켜서 제일 쌌으니까, 싸도 이제 대당 금액이 좀 있습니다. 시켜봤는데 와, 이렇게 맛있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겠다. 뭐라 그럴까요? 이거 값어치를 한다 생각을 딱 들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또 먹여보고 싶고 막 이런 정도 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양념갈비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거의 1등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하시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단골이 되게 많으시대요. 접대하시는 분이나 데이트하신 분, 아니면 룸 잡고 무슨 세미나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만 다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고기 먹고 이제 순서대로 가다가 돼지고기도 먹고,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돼지고기가 제가 갈매기살 먹었는데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커팅이 예술입니다. 고기 커팅이 이렇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한번 느끼는 거예요. 가격으로는 해운대 암소갈비보다도 더 비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더 비싸요. 근데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분 모시고 접대를 하거나 가족끼리 큰맘 먹고 할 때는 믹스를 잘해야 돼요. 이게 소고기 하나만 먹으면은 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믹스를 해야 돼요. 돼지고기도 맛있거든요. 담백한 고기, 기름진 거, 담백한 고기 이렇게 가도 되고요. 대표님이 단체로 오셨을 때는 양갈비라든지 양고기도 이제 같이 끼워서 파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맛을 느끼게 하는,
사실 정말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가 있지만 그 고기를 그러니까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기름져서.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못 먹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보면 될것 같고요. 왜 양고기가 튀어나왔나 했더니 1층에 양고기 가게를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이렇게 코스 비슷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낼수 있다. 그래서 그 맛을 많이 즐겨라. 왜냐면 진짜 얘기하지만 그 와규 같은 경우는요 기름 그러니까 마블링이 엄청 세요. 근데 그거 딱 석점 이상 먹으면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밑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양한 좀 고기를 잘 믹스해서 잘 먹으면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제 먹었던 갈매기살? 사실 안창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갈매기살은 어떨까?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자, 강남역 맛집, 그 다음에 서초동 맛집, 서초역 맛집, 화호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깃집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 소중하신 분들 모시고 가면 분명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접대하는 사람은 사실 뭐 몇백만 원 들여서 접대하는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부분을 딱 잡아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몇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접대를 했는데 맛있게 먹고 막 얘기 잘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고맙죠. 근데 사줬는데 이게 맛이 애매해 막 이러고 좀 떨어져 막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업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데죠. 그래서 확실한데 물론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곳 있지만 거기보다는 뭐 새벽집도 있고 다 유명하지만 거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초동 서초역 맛집 그다음에 강남역 맛집 강남 맛집 강남 소고기 맛집이라고 할수 있는 화오 소고기를 이야기하다 아시겠죠? 여기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현주엽씨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엽 씨한테 맛을 평가받고 싶어요. 물론 돈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음식 맛으로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성시경 씨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